한가로운 어느 주말, 갑자기 핸드폰이 윙윙대며 긴급 재난 문자 알림 소리가 울립니다.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워 자던 똥라니는 깜짝 놀라 뉴스를 급하게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똥라니는 이 상황이 실제인 것을 깨닫고 바쁘게 뉴스에서 알려주는 대로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백두산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48시간 이내에 한반도 전역을 뒤덮습니다. 똥라니는 이런 최악의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화산 폭발에 대해 알아봅시다. 화산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즉 지각은 여러 가지 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지각 밑에 멘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멘틀 속에는 반액체로 녹아있는 마그마가 존재합니다. 이 마그마가 땅속 강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화산 폭발입니다. 역사를 보면 대략 100년 주기로 백두산이 폭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폭발 기록이 1903년인 걸 보면 2025년은 정말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분화할 경우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우리 지구의 환경 전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몇천 년 전 정도로 발생한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우리는 어떤 피해를 볼까요? 화산 폭발에 따라 10m 두께 이상의 이산화탄소 기체가 엄청난 속도로 근처에 피해를 입힙니다. 이의 위력은 한 마을에 잠자고 있는 사람을 모두 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하지만 백두산은 남한과 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기화되어 남한으로 넘어오면 남한 사람들이 질식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화산탄이란 화산에서 폭발로 인해 터져나오는 물질 중 직경 64mm 이상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화산이 만들어낸 폭탄 그 자체입니다. 화산탄이 수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다고는 하나 설마 남한까지 날아오지는 않겠죠. 화산이 폭발하면 다량의 화산가스와 함께 무지막지한 양의 잿더미가 뿜어져 나오는 것. 화산 폭발 중 가장 큰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히는 이른바 화산 재해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큰 입자의 화산재는 멀리 가지 못하지만 작은 입자의 화산재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피해를 입힙니다. 이는 기관지에 피해를 입히거나 농작물, 반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화산재는 남한이 대비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겨울에 폭발한다면 북풍의 영향을 받아 남한으로 더 많은 화산재가 내려옵니다. 화산 폭발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용암입니다. 하지만 대비하기는 쉽습니다. 우선 용암의 속도는 느린 편이고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산 인근 사람일 경우 점성이 낮은 경우 용암의 속도가 최대 시속 120km 이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되도록 화산 근처에 거주하지 맙시다. 화산이 분출한 후 분출 물질 중 일부인 아황산가스로 인하여 산성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탈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화산 폭발 시 대체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백두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화산재가 서울까지 날아오는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화산재 서울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9시간. 화산재 제주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4시간. 우리에겐 적어도 9시간이 있으니 제일 먼저 빨리 식량을 최대한 많이 구비합니다. 최소 2주치는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물을 다 틀어 받아놓습니다. 문틈이나 환기구는 물 묻힌 수건으로 막고 창문은 테이프로 막습니다. 화산재가 심하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손전등이나 보조 배터리는 필수입니다. 9시간 후 화산재가 낙하 중입니다. 가능한 실내에 머무릅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자동차나 건물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마스크나 손수건, 옷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각막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물에 화산재가 들어간 경우 가라앉은 후 음물을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고글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및 자동차를 신속하게 청소합니다. 수거한 화산재는 튼튼한 비닐봉지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화산재는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전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조등을 켜고 천천히 주행합니다. 2011년 기상청에서 발표한 백두산 폭발 예측 시나리오에 따르면 영하 백두산처럼 최고 수준의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정도가 비교적 낮은 단계인 경우엔 화산재의 영향이 황사주의보에서 경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백두산 폭발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 기본적인 화산 대응 매뉴얼은 기억해두는 게 어떨까요? 이상 똑똑한 계란씨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